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 해와가 중심이 돼서 천사까지도 주관했어야 되는데 천사는 인간의 주관을 받게 되어 있었죠. 네, 그렇지만 그러나 거꾸로 천사가 해와를 주관해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지요. 네,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쫓겨나고 하나님 위치를 잃어버리고 거꾸로 천사가 해와를 주관하였고 하나님의 위치에 사탄이가 서버린 게 된 것입니다. 해와는 아담의 주관, 사랑의 대상을 받게 되어 있었지요. 역으로, 예, 그러나 해와는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관성을 전도한 것이죠. 주관성을 바꿔버린 것이죠. 보세요. 천사장 루시엘은 해와에게 그의 죄를 번식시켰고 해와는 아담에게 번식시켰습니다.